제28회 나주 KTFL 전국 실업 육상 경기 선수권 대회 두 번째 날의 마지막 경기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특별한 경기죠. 1600m 믹스 릴레이 혼성 결승전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총 5개 팀이 출격을 하고 있죠. 예. 동시청, 화성시청, 영동구청, 정선군청의 4파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번 레인의 정선군청, 4번 레인 영동군청, 5레인 화성시청, 6레인 구미시청, 7레인 남양주시청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또 화성시청에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김민지 선수가 출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민지 선수는 지금 세 번째 주자로 출전할 예정이고요. 예. 자, 각 팀의 라인업을 보면 정선군청과 화성시청 여여 남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그렇죠. 영동구청은 특이하게 남남 여여 그리고 남양주 시청은 여 남남 여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남 여여 남으로 구성하는 것이 보편적인 라인업인데, 예. 자, 영동구청과 남양주 시청 새로운 라인업을 구성했는데. 이 작전이 어떻게 먹혀 들어갈지 여러분들도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영동구청 그리고 남양주시청이 새로운 전략, 그렇게 많이 쓰지 않은 전략을 갖고 나오면서 변화를 줬는데요.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될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정성구청 은기훈 선수가 출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영동구청은 손명섭 선수, 화성시청은 이소웅 선수, 구미시청은 배상훈 선수, 그리고 남양주시청은 유일한 여자 선수인 양경종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양경종 선수는 직전에 3000m 장애물 경기에 출전했던 선수예요. 아,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네, 자, 양경종 선수가 첫 번째 주자로 나서고 있거든요. 거의 쉬지도 못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자, 남양주시청 김웅수 감독이 정말 강수를 두고 있는데. 아, 그렇습니다. 아, 정말 양경종 선수의 의지도 정말 대단하네요. 예, 이걸 또 받아들였다는 것도 참 대단한 것 같고요. 3번부터 7번 레인까지 선수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 정선구청은 임기현, 영동구청은 손명섭, 화성시청은 이수호, 시청은 배상훈, 마지막 남양주 시청은 양경정이 1번 주자로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양경정 선수가 과연 스타트만 하고 나올지 아니면 끝까지 네. 남양주 이어서 트랙에서는 2일째 마지막 경기 출발을 해봐야 1600m 믹스 릴레이 결승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참가 팀을 소개합니다. 3레인 정선군청, 3번 레인의 정선군청이 위치합니다. 4레인 영동군청, 이어서 4레인 영동군청, 5레인 화성시청, 화성시청 5레인입니다. 6레인 구미시청, 7레인 남양주시청, 마지막 7번 레인 남양주시청, 이 선수가 바로 양경정 선수죠. 네, 그렇습니다. 전통적으로 1600m 믹스 릴레이에서 강세를 보였던 정선군청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긴 합니다만, 예. 라인업을 봤을 때 구미시청이 정말 만만치 않거든요. 맞습니다. 배상훈, 손경미, 신가영, 그리고 400m 최강자인 주승균 선수가 네 번째 주자로 나서고 있습니다. 네. 남자와 여자 선수가 동시에 달릴 수도 있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 혼성 결승이기 때문에 또 이 상황에서 얼마나 남자가 격차를 벌리느냐, 여자가 어느 정도 대등하게 싸우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1600m 믹스 릴레이 출발했고요. 네, 이상대로 양경정 선수는 경기를 포기했죠. 예, 그렇습니다. 네. 4번 레인에서도 포기를 한 거 아닌가. 팀도 포기를 했는데요. 예. 자, 이러면 세 팀이 출전을 펼쳐야만 되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금은 동메이 향한 치열한 경쟁일 것 같고요. 지점도 3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영동군청과 남양주시청은 경기를 포기함에 따라 정선군청, 화성시청, 구미시청 정말 박빙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다시 화성시청이 1번 주자는 가장 1번 주자 선두는 5번인 화성시청이네요. 오지영 선수에게 그렇습니다. 오지영이 가장 먼저 배턴을 받으면서 화성시청이 앞서 나갑니다. 네. 자, 이번
2번 주자는 정선구청은 강경민 선수, 화성시청은 오지영 선수, 그리고 구미청은 손경미 선수가 달리고 있거든요. 예. 자, 세 선수 중에서는 손경미 선수의 기록이 가장 좋기 때문에 자, 구미시청이 앞으로 좀 치고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1위가 지켜지고 있는 상황에서 2, 3위 선수들의 추격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네, 자 현재는 화성시청이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고요. 예. 자, 정선군청 그리고 구미시청 순으로 우리 주자들이 세 번째 주자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격차는 거의 좁혀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화성시청, 정선군청 그리고 구미시청. 2번 주자는 거의 이제 동시에 연결이 되었습니다. 3번 주자 거의 동시에 연결이 되었습니다. 김명지 선수가 자, 현재 선두는 화성시청이고요. 그렇습니다. 두 명의 선수들이 상당히 치열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주자 1위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가운데 현재 선두는 화성시청 김명지 선수와 신가영 선수가 열심히 따라붙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여기서 김명지 선수가 앞으로 좀 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추격에 성공을 했습니다. 김명지의 추월. 네. 자, 김명지 선수는 정선군청이네요. 정선군청, 화성군청, 군시청인데요. 주자 중에서 3위를 달리고 있는 신가영 선수는 자, 다시 선수는 화성군청. 화성군청, 정선군청, 군시청. 자, 이제 마지막 앵커 싸움인데요. 자, 앵커 선수는 화성시청, 정선군청, 군시청입니다. 자, 현재 선수는 화성시청, 그리고 정선군청, 군시청인데요. 자, 마지막 앵커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임찬호 선수가 워낙 400m에서 좋은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답게 앞으로 치고 나가고 있고요. 아, 역시 정선군청인데요. 선수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예. 자, 뒤쪽에서 정선군청, 화성시청, 그리고 군시청 그린데요. 자, 이제 마지막 선수입니다. 계속해서 선수는 정선군청, 화성시청. 자, 이 중공의 본대는 정선군청, 은대나의 화성시청. 자, 그리고 동대는 강세를 이어가는 정선군청 선수들이 결국 금메달을 차지했고요. 그렇습니다. 화성시청은 네, 전광판에 결과 보시고 있습니다. 전광판 통해서 정확한 기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광판에서 1600m 빈스의 릴레이 경기를 끝으로 1위대 경기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대회 참가 선수단 여러분, 심판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나주 도화 스포츠파크 육상 경기 선수 진행기 첫 번째 주자 화성시청이 확실히 앞섰고요. 두 번째 주자에서 세 번째로 넘어갈 때는 정말 간발의 차이였는데 김민지 선수 그리고 김명지 선수의 대결이 대단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민지 선수와 김명지 선수가 정말 옥신각신 네. 1위 자리를 서로 내어줬다 다시 탈환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화성시청 선수들이 그렇죠. 박찬양 선수에게 발등을 넘겨줬는데 결국 400m 최강자 임찬호 선수가 정선구청 선수들에게 선사해주는 멋진 진출을 해줬습니다. 예, 김민지 선수의 재역전이 대단했었지만 역시 임찬호 선수 이렇게 되면서 임찬호 선수는 기분 좋은 소식을 오늘만 두 번 맡겨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임찬호 선수는 김민지 선수 선수도 오늘은 정말 멋진 경기를 했어요. 그렇죠.